이전에 소개드렸던 라바 감독 맹주공 감독님의 히어로 인사이드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시즌2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어로 인사이드 시즌2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본 영상은 시즌1의 중요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느 날 우연히 만화책을 얻은 마이크, 이 만화책의 주인공인 히어로는 현실에서 소환이 가능했습니다. 사용자의 상상력이 그 힘이었죠. X라 불리는 친구 루시와 슈퍼 어썸맨이라 불리는 마이크는 추락 중인 비행기를 구조하고 있는데요. 가고 있다. 여객기 한 대가 바다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린 히어로가 필요합니다. 잭! 제 버거 포장해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날길 안에 범생이들! 저기요! 제발 집중 좀 하지! 상황에 맞는 히어로를 사용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근데 네 맘에 들지는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 마이크 어머니를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마이크는 머미걸을 소환, 사람들을 연결 후 발밑 조심해! 그래비티! 디브로 그래비티! 승객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합니다. 시가 팡팡! 능력을 보여줘요! 두 히어로와 둘의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는 친구 닉은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안 해? 스캇을 찾자. 루시는 본격적으로 히어로북의 저자이자 삼촌인 스캇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히어로북을 악용하는 빌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대표적으로 이런 놈들. 머리에 불붙은 사람 치고는 너무 느긋한 일이야. 이 바닥에 있긴 너무 약해. 빠졌어. 날카로운 활성 맛을 보여준다. 났어. 결과는 레오라의 승리. 다른 어딘가에서도 히어로북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안녕. 수고했다, 카멜. 리턴. 얘들아, 빨리 이거 좀 봐.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히어로북을 사용하는 리드를 리더로 칭하며 최근 불법 무기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리더라는 작자들은 매우 위험한 자경단이자 범죄자입니다. 히어로북을 소지했다가 잡히면 바로 체포될 겁니다. 히어로북은 불법이 됐습니다. 루시, 걱정 마. 범죄자들을 잡아서 히어로북을 찾아오자.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루시와 마이크, 범죄자를 처단하기로 합니다. 마침 근처에서 아까 나왔던 갱들을 발견. 너희 같은 잔챙이들이 이 두턴 토니의 물건을 훔칠 수 있을 줄 알았나? 투명 능력이 있는 카멜리와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무려 3명의 히어로를 부르는데. 잡혔어! 난 악당이야! 뭐이? 정의의 주먹! 나는 진생맨 럭키. 나쁜 강아지네. 블랙나이트 끝내버려요. 블랙나이트가 팀킬을 해버리고. 오 이런. 안돼, 내 전투벨트. 어때 냄새나? 실패 냄새. 허리장머리를 확실히 고쳤나요? 투명 능력에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 녀석이 크라잉맨. 하지만 크라잉맨의 수둔으로 은신을 풀어버리면 그만. 뭐야? 러커스맨 끝내버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직전 경찰이 등장합니다. 같은 내려놓고 모두 손 들어. 저는 그냥 평범한 메뚜기입니다. 인비저블 터치. 상대는 필살기로 도망쳤고 마이크도 서둘러 도망쳤죠. 없는 데서요.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적수! 막아줘! 전부 다 사라졌네? 히어로 행세를 하지만 모조리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린 응? 히어로인데! 루시! 닉!
얼마 후 마이크의 어머니 타라가 닉을 찾아왔습니다. 볼게요 마이크 어머니. 아니 타라 아줌마. 너 지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슈퍼 선맨이랑 아는 사이잖아. 최고로 멋진 장면에 포착했어. 네 영상들은 싹 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해. 내가 인터뷰할게. 그쪽 입장을 말할 수 있게. 타라는 기자로 히어로 둘을 취재하려고 하고 있죠. 이참에 그냥 변장을 하고 인터뷰를 해 선한 히어로도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는데요. 다들 안녕하세요. 난 타라예요. 네. 저랑 완벽한 남이신 기자님. 우린 절대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냥 들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저희가 감사해요, 기자님. 조심해서 가세요. 나 진짜 엄마한테 들키는 줄 알았어. 정의의 지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어. 우와, 그룹이 몇 명쯤 되는데? 6명? 인터뷰를 마친 일행은 제보를 받고 빌런들이 있다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한바탕 하고 있었죠. 지지장과 뭔가 하는 사람들. 저건 카멜리? 계속해서 히어로북을 빼앗는 빌런 리더들. 알아야 해? 잠깐만! 루시와 마이크가 막아섭니다. 진생맨! 그것들 뭔데 우리 파티를 망쳐? 아 잠깐만! 제 발로 찾아오다니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네. 느낌이 안 좋아 마이크. 응? 저 여자 뭔가 있어? 응? 이들이 막으려는 빌런들은 누구인가? 과거 스캇은 자신을 바탕으로 최강의 히어로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쓴 책이자 가장 강한 책이었죠. 이제 안전합니다. 빨리 동료분을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그 이름은 슈퍼 스캇. 당연히 좋은 일에 쓰려고 만든 책이었으나 어느 날 슈퍼 스캇에게 주인을 넘어서는 자의식이 생겼고 스캇은 슈퍼 스캇을 봉인했으나 난 이제 너한테서 벗어날 거야. 마땅한 정의를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결정을 내려야겠어. 리턴. 안 돼 스캇.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슈퍼 스캇은 새 리더를 찾은 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시작하지. 한편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루시와 마이크.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불꽃처럼 강렬하게 등장! 티어 스플릿! 기다리게 울고 친구! 너 괜찮아? 안돼! 레오라! 내 시원하지? 이상하여! 진생맨 리턴! 적의 합동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끝내자! 럭키! 코미컬라이즈! 인비저블 터치! 럭키! 결국 루시의 책까지 빼앗깁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지. 이에 마이크의 상상력이 각성하고 크라잉맨에게도 그 힘이 전달됩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또 등장. 파이어헤드가 불을 지르자 마이크는 상상력으로 아예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 크라잉맨에게 없던 기술까지 만들었습니다. 파이어헤드 리턴. 빌런을 겨우 쫓아냈지만 루시의 책은 슈퍼 스캇의 손에 들어갔죠. 신시아 책이 8주 동안 베스트셀러였고 상까지 탔다니. 잠깐, 이건 핑거플릭 잭슨이야. 디지세븐 중 하나인. 시간이에요. 슈퍼스캇의 목표는 DG7이라는 7개의 책을 수집하는 것. 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시즌1에서 나왔던 더크 5의 무리, 일명 만화책 기사단이 나타났는데요. 계열이 해니! 이건 곤란해.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프리허그 파티! 김이야 왜 이래 이래. 알다요.
그들의 목표 역시 히어로북 수집. 더코우가 없어도 계속 무리를 유지 중이었고 크게 슈퍼스캇의 무리와 만화책 기사단 그리고 루시와 마이크 총 3개의 파벌이 대립 중입니다. 마이크는 루시의 집으로 가 사라졌다는 스캇의 단서를 찾기로 결정. 그거 우리 아버지 초상화야. 너희 아빠 인상이 좋으시네. 우리 집사한테 꽃 좀 맡기고 올게. 스캇 삼촌이 남긴 물건들을 계속 살펴봤어. 이거 옛날 사진이네. 오래된 쿠폰 뭉치가 있네. 디지 도넛? 처음 들어보는데. 디지 도넛? 내 만화책에도 나와. 내 만화책에도 나오는데. 우연히 히어로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디지 도넛이라는 가게를 알게 되었는데요. 13쪽 디지 도넛. 스캇의 히어로북에 전부 다 등장해. 디지 도넛. 디지 도넛이란 가게가 진짜 있어. 삼촌에 대해 더 알 수 있을지 몰라. 디지도넛은 몇 년째 문이 닫힌 상태란 거. 디지도넛에 대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확실히 기억해. 딸기 스프링클 도넛은 진짜 냠냠 최고야. 팡팡. 마이크 엄마 왔나? 시가 팡팡 리턴. 엄마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오셨어. 마이크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셔? 난 마이크 엄마 타라야. 얼마 후 루시와 마이크의 인터뷰가 공개되고 그 효과가 있었는지 둘의 팬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의의 지지자들 가입자 수가 장난 아니야. 그 중에는 한 할머니도 있었는데 할머니도 리더였죠. 만나서 반갑다 친구들. 그리고 몰래 훔쳐보던 만화책 기사단. 위험해. 만화책 기사단의 적들아. 시청 사건 때 봤던 사람 아니야? 케이야. 잠시만 실례할게요. 상대는 재빠른 속도의 복서 KO. 루시도 속도의 허밍버드맨을 꺼냈고 할머니의 저스티스맨은 싸움보다 정원이 중요합니다. 이 식물들은 절대 집어치. 빠른 속도를 못하겠어. 생각보다 너무 빠른 KO와 식물을 지키려는 저스티스맨. 똑바로 차려. 다른 히어로들은 저 정원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걸? 빨리 히어로북 가져와! 이제 몸 좀 풀었는데. 저 찾으세요. 결국 식물이 다치자 저스티스맨은 극대노했습니다. 네가 한 짓을 기필코 갚아주리라! 그의 특기는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 그 사람보다 잘 싸우시겠는데요? 그의 능력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도 미스터 저스티스의 능력인가봐. 걱정 않고 써야지. 대체 뭐야. KO! 끝내버려 당장. 아스트 카운트 시쿠 하이. 이제라도 나서서 내 정원사를 구해줘요. 진짜 성가시네. 빈틈을 본 루시가 마무리. 할머니는 마이크를 부른 이유를 말하는데 그건 저스티스맨 책을 주기 위함이었죠.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정의를 지킬게요. 디지 도넛 찾으러 가봐야겠지? 디지 도넛? 주인이 도넛 가게를 접고 술집을 열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마주친 슈퍼 스캇 무리와 만화책 기사단. 그 만화책 당장 이리 내놔! 찌질이들 아직도 활동하나 보지? 우리가 바로 그 신성한 만화책을 너희 기사단한테 처음 준 사람들이다. 두 파벌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25센트! 0.47! 허! 후! 진짜 이거 처음 보자마자 주펄님 생각났습니다. 가려운 것 좀 긁어줘. 얼마든지! 리스가 하지! 그렇게 레오라와 3개권의 대결이 시작. 한번 해보지. 그래. 젤리킹과 동전맨의 싸움도 이어지는데 쓸모없는 펀치건. 디지도넛이란 가게 사장님이셨죠? 스캇. 그래, 이 친구 알다마다. 어느 날 디지세븐이 다 같이 숲속에 놀러 갔는데
스칸만 무사히 돌아왔거든. 어린애 일곱 명이 숲속으로 들어갔으나 그중 여섯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다? 사실 얼마 전에 스카시 날 찾아왔었어. 네? 언제요? 디지세븐이 하나로 뭉칠 거라나 뭐라나. 디지세븐이 다시 하나로 뭉친다? 무슨 뜻인 것 같아? 디지세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스카 삼촌한테. 분신술을 시작하는 삼계껌맨. 코미컬라이즈! 공포 세븐의 칠령! 칠령 승천권! 핫버튼! 레오라가 당하자 꼬맹이 티모는 숨겨왔던 책을 꺼냅니다. 이건 특급 배송이에요. 바로 출발! 배송료가 부족합니다. 다시 반송! 배송 완료! 안 돼! 뭐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시아? 신경 쓰지 마. 살려두는 게 더 큰 벌일 테니까. 순식간에 만화책 기사단을 해치우고 싸움은 끝이 났죠. 그리고 슈퍼스캇은 몸이 아프신 주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몸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스캇! 난 이 저주받은 만화책에서 벗어나고 말 거야. 스캇! 다시 만나겠지. 이런 책이라는 속박 속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는 것이었죠. 과연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와 싸우며 히어로 활동을 이어가는 루시와 마이크, 책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려는 슈퍼스캇, 사라진 책의 저자 스캇과 복수를 다짐하는 만화책 기사단까지, 라바 감독님으로 유명하신 맹주공 감독님의 히어로 애니메이션 히어로 인사이드는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시즌2 7화까지의 이야기이고 이후의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결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결말을 보면 시즌3는 확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애들 보라고 만든 만화인데 은근히 재미있어서 자꾸 기대하게 되고 보게 되는 마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캐릭터들도 다 매력적으로 뽑혀서 애들만 보라고 놔두기엔 아까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용만 애들만 하지 아는 어른도 좋아할 만한 만화니까요. 여러분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